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일단 우리 주식 시장에 몇몇 중요한 인사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 중에 한 분이신데 우리 곽상준 부지점장님이라고. 달러 지수는 더 빠졌습니다. 재밌죠. 99.58, 어제 99.62였거든요. 네. 유로 달러는 1.092. 이것도 어제보다 올랐습니다. 유로 강세고요. 신한금융 투자를 총 책임지고 계신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인사를 한번.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이선 네, 씨라고요. 제가 이제 가르치는 첫 번째 제자입니다, 사실은. 스승을 잘못 두셨네요. 아, 무슨 말씀을 계속 제가. 아,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면 네. 고수들 옆에 있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고수들이란 뭐냐면 입터벌만 치는 고수들 아니고 진짜 고수가 있어요. 진짜 실전 고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업계가 문제가 뭐냐면 자기도 자기를 몰라.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거야. 이게 이 시장에서 아니라고. 네. 사자들이 너무 많다. 사자들이 본의 아니게 파는 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잘 만났느냐, 고수들한테 초보자를 만났느냐, 어? 진짜 고수를 만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럼 제 투자 대가의 기법부터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 잃지 말라. 2. 따라. 3. 왕창 먹자. 어떻습니까? 근데 1번을 알고 쓴 것 같진 않네요. 저거 잃지 말라는 걸 뭘 몰고 있어요. 저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저거 깨닫는 데 한 20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아이, 이거 잃지 말라 내 글씨인데 20년이 걸려요. 그냥 저거 막 말하는 거 보니까 모르는 거지. 선생님. 네. 버리고 가겠습니다. 아니다. 이게 그 네. 정말 이제 많은 그 지혜가 있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지만 방향이 잘 잡힌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청취자를 하는데. 네. 일단 잘게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뭐 1억을 갖고 있는데 1억을 몽땅 넣어서 시작하는 건 폐가 망신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1억을 갖고 있다면 한 500만 원 하면 되지 않을까? 오늘 저 시험을 8문제를 풀어가지고 270만 원을 탔거든요. 그래서 이제 27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작다. 왜냐면 27만 원 어찌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아, 270으로 풀 매수를 하긴 좀 그렇군요. 예를 들어 난 다른 돈도 있고 다른 현금도 있으니 270은 다 버리겠다라고 각오를 했다면 그렇죠. 네, 네. 뭐 그렇다면 네. 뭐 네, 그렇다면 뭐 270으로 시작은 할 수는 네.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다 사지 마시고 조금만 사고 관심 종목을 계속 보되 안 사고 버티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텨요? 네, 270인데? 네, 현금을 들고 버티는 연습이 사실 가장 어려워요. 제가 이제 수많은 투자자들을 봤는데 그냥 풀매수죠. 풀매수 거의 대부분. 제가 그걸 정말 못했거든요. 제가 지금 시즌에 물려 있는데요. 안 될 거예요. 네. 진짜 막 올라가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가슴이 막 둥둥둥둥둥하고 이거 네. 지금 빨리 사야 될 것 같아서 최고점에 물려 있습니다. 가슴이 둥둥거리는 주식은 포기하셔야 돼요. 어? 예, 절대 가슴이 둥둥거리는 주식은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럼요. 당연하죠. 당연히 그러면 안 되고 마음이 안 가는 주식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심을 받는 그런 생각을 키우시는 게 참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심리에서 거의 필패예요. 심리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현금 보유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훈련을 제대로 시킨 사람도 없고 훈련이 된 사람도 없고 훈련이 잘 안 되는 영역이에요. 이게 안 깨지는 방법이에요. 일단 첫 번째 현금을 네. 일정 부분 갖고 있는 연습을 해라. 네, 그 다음에는 그 내 일상을 잘 살피면서 네. 어. 그렇죠. 맞습니다. 카카오 쓰잖아요. 정말 많이 씁니다. 네, 그러니까 카카오처럼 그런 것들 분명히 어디 있을 거란 말이지. 네. 그런 것들 계속해서 그냥 쓰는 것만 즐기는 것만 하지 말고 얘는 무슨 기업인가 이런 것들 생각을 그럼요. 해라. 그래서 그런 훈련들이 된다면 일반인들 투자자가 아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뭐 가능한 얘기긴 한데 좋아요. 하여튼 요 정도로 우리 곽도기님 아주 진짜 바쁘신 분이에요. 네, 진짜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좀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IRP는 신한금 투하. 진짜 신인 것 같았어. 저분이 진짜 선생님. 틀렸어, 틀렸어. 이런 정신머리로 말.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지금 와, 진짜 정신이 나갔나 봐. 주식 제가. 주식시장 시작한 지가 1시간 20분이 됐네. 준인이라서 자격이 없다 말이야. 다시는 이런 일 없게. 정말 최선을 정말 너무 죄송. 일단 안 깨. 선아, 오랜만에 누워보는군. 아잉, 몰라요. 선아. 아니, 이게 어떻게 됐니? 선아 어디 갔어? 선아! 자, 일단 여기는 말이지, 내가 주식 투자를 하다가 잠시 피곤할 때. 아, 여기가요? 좀 슈퍼개미들은 이런 공간이 한두 개씩 있네. 아, 근데 저희는 침대에 꼭 이렇게 앉아서 해야 되나요? 왜냐면 여기가 바로 나린 매트리스 사장님 거거든. 나린? 매트리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투자를 시작해보세요. 제가 지금 벌어놓은 돈이 270만 원. 270이잖아. 270으로 네. 이제 가야지. 물론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있네. 어떤 단계입니까? 예를 들면 분산 투자를 통해서 자네 자산을 좀 지키고 수익률을 높이는, 그건 이제 차차히 내가 설명해 줄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이제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러면 내가 돈은 어디서 봐, 돈을 다 줬나 내가? 270이 이제 갔잖아. 네. 그럼 이제 이걸 다시 자네의 계좌, 주식 투자 계좌로 옮겨야 될 거 아닌가? 네, 저 일반 은행으로 돈이 입금이 됐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이거를 주식 계좌로 옮겨야 되잖아. 옮기겠어. 자, 한번 해보게.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에헤이, 이걸 모른단 말인가? 자, 보게. 이 주식장을 네. 보면 계좌가 보이지 않나? 네네네. 이 계좌로 네. 자네 그 통장에 있는 돈을 송금을 하면 되네. 아, 그럴까요? 그러면은 송금을 일단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보겠나? 네, 이제 들어가나요? 돈이 드디어 나의 첫 투자금 270만 원이 입금됐나? 입금이 됐습니다. 아이고, 축하하네. 드디어 이제 투자가의 세계로. 제가 드디어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Welcome to investment world. 나 이제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가 돼야지. 부자가 돼야 되고 일단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네. 동물적 감각으로. Animal. 아, 정말 제가 저번에 카카오에 관심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로 카카오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때 들어갔다면. 그때 들어갔다면. 그런 아쉬움을 갖지 말라는 게 내 첫 가르침이네. 이거 아마 앞으로 계속 보게 될 텐데 내가 이제 계속해서 나는 많이 수익을 낼 거야. 그걸 옆에서 바라보는 자네는 굉장히 마음이 속쓰리겠지. 그쵸. 그런 건 아쉬워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 베이브루스가 홈런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아, 갑자기요? 삼진을 그만큼 많이 당했기 때문이야. 기다릴 줄 알았구만. 자네한테 맞는 공만 치면 되는 거야. 알겠나? 야구는 9회가 있지만 주식의 세계엔 구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 너무 멋지네요, 선생님. 아, 이런 거 어떻게 다 알지? 이제는 이 돈으로 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어떤 종목도 자네는 살 수 있는 거네. 그럼 이제 왔잖아. 네. 먼저 이거는 270 중에 한 3분의 1 정도? 정말 자네의 순수한 그냥 마음. 이걸로 한번 투자를 해보고 이지선 픽, 정선생 픽, 그 다음에 하나는 현금, 이렇게 한번 가볼까? 네네네, 좋아요. 자, 바로 하나 사게. 아이, 그럼 안 되죠. 어떻게 왜? 바로 사요? 하나 사. 안 돼, 공부하고 사야죠. 그럼 내가 하나 추천한 거 살래? 네. 자,